이거 혹시 그 대한독립 만세? 꼼짝마입니다, 꼼짝마. 아, 두 손 들고 있는 모습이에요.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절구통, 그 옛날 쓰던 지게까지 모두 똑같이 만들어냈다. 상상력이 멋진데요, 작품. 지난 3년간 아저씨의 손에서 환골탈태한 130여 점의 진귀한 작품과 이름도 성도 제각각 소나무가 뉘신지 할 정도로 신선한 충격. 아저씨가 드릴 게 있는데, 저 명함 한 장 드리겠습니다. 명함이요? 예. 네. 솔방울 공예 옆에 회장님이시네요. 예,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아이고 몰라봤어요. 죄송합니다. 창시자입니다. 솔방울 공예 프로서 창시자인데. 저거 회원도 회원이 아직은 무회원입니다. 혼자 하시는. 혼자 회장님이시고 1인 체제구나. 1인 체제. 회원도 한 분. 그렇죠.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고 이렇게 병원도 세 번이나 갔다 오고 어머머. 있는데 지금 불행은 10여 년 전 찾아왔다. 연이은 사업 실패와 이혼, 술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됐는데, 깨고 나면은 밤인지 낮인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마셨어요. 그러던 3년 전 어느 날 우연히 마주하게 된 솔방울. 솔방울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. 우연히 이렇게 솔방울을 뭘로 만들면 좀 멋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서 한번 만들기 시작했는데, 만일 내가 솔방울을 안 했으면은 지금도 옛날처럼 이렇게 술독에 빠져갖고 맨날 허영 생활을 할 것 같고 이런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쓸모없고 버려진 솔방울의 동병상련을 느낀 아저씨. 울퉁불퉁한 솔방울을 다듬어 가면서 점점 모난 자신의 마음도 다져갑니다. 만드는 과정은 일단 평평하게 솔방울을 잘라낸 뒤 오로지 철사만을 이용해서 하나하나 이어가는데, 원형을 살리며 엮어나가는 것이 포인트다. 처음에 한번 일자로 한번 묶었으면은 이제 옆으로 이렇게 두 개씩을 같이 맞대고요. 이렇게 만들어낸 일자형을 서로 맞대서 다시 촘촘하게 엮으면 기본 틀이 완성되는 것. 엮어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굽으면 원형을 뭐 만들 수가 있고요. 동그라미는 물론 그 어떤 모양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다. 유연성이 있네요. 특별한 도구보다는 야무진 손과 인내심이 가장 큰 준비다. 작품 하나에 들어가는 솔방울은 최소 300개. 보통 의지로는 꿈도 못 꾼다. 색깔도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. 선별 작업 또한 까다롭다. 야, 이것도 안 맞고. 에이 참. 솔방울 이렇게 많은데 뭐 찾는 게 없어요? 예, 글쎄요. 이게 딱 맞는 게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데. 아저씨의 눈엔 다 같은 솔방울이 아니라는데? 예, 다 다릅니다. 이거나 이거나 이렇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? 똑같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. 내 마음에 싹 들어야죠. 이 응소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해야 됩니다. 방울방울 맺혀있는 예술혼. 솔방울 장인에게 간택받은 최상급 솔방울만이 이 영광의 자리를 꿰찰 수 있다. 투박한 손끝으로 한 땀 한 땀, 이거 보통 작업이 아니다. 새벽 한 5시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. 하루에 17시간? 네. 와, 전념을 여기서 계속 그걸 만드시는 거예요? 그러면 여기죠. 한번 앉았다면 웬만해선 뜨지 않는 무거운 엉덩이가 아저씨의 또 다른 기술력. 만리장성을 쌓는 정성이 이보다 더할까? 그냥 오직 솔방울만 생각하고 요것만 완성해야 되겠다 뭐 요런 것뿐이지 뭐. 늦은 밤까지 예술혼은 꺼지지 않았다. 다음날 어젯밤 그 모습 그대로 앉아있는 아저씨. 모자예요, 모자. 아니, 밤을 완성해. 거의 완성했네요. 어렸을 때부터 성격.